프리랜서 강사, 스스로 고용하는 삶,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강의를 하면서 강의비를 받아보면 소득금액이 늘어나고 소득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강사분들이 좀 계십니다. 강사를 시작하셔서 1년, 2년, 3년 보통 그렇게 강의 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고 또 급여에 대한 부분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내가 가진 재산에 이 연동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내 사업을 하게 되고 프리랜서로서 독립을 하게 되면 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건강보험료 막 나가는 거 보면 너무 아까워서 이걸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강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해촉증명을 받아서 내면은 좀 줄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고 막 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해촉증명을 받는 거는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강의를 줬던 업체에서 해촉증명을 해달라 그러면요 좀 번거롭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고용되고 매일매일 해고되는데 그 해고될 때마다 또 해촉증명을 받는다는 게 또 쉽지 않고 강의를 주는 쪽과 운영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기도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얘기를 하시면요 원칙적으로는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더 큰 소리 치거든요. 그래서 해촉증명이란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득을 받게 되는 쪽에 좀 부탁을 해갖고 나중에 해촉증명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서는 사실 서식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서식에 소득 금액을 정확히 적어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해촉증명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력만 적어갖고 내게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 낼 때는 뭐 일단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안내를 받아요. 실제로는 그 안에 업체와 강의를 했던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촉증명을 하시면요 해당 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나한테 줬는지를 잘 모르겠으면요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요 처음에 조회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 지급 지출 조회인가? 라는 그 마이 NTS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거주자 기타 소득에 돼 있는 부분에 쫙 업체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숨어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강의를 받게 되는 업체가 1년만 거래하고 딱 끊을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보통은 매년 오랫동안 거래를 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을 빼준다는 의미는요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금액이 올라간 건데 항구소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주지 않는다가 이쪽의 그 규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의처인데 앞으로 볼 사이 아니에요. 빠빠이에요. 그래서 자 해촉증명서 주세요 그래갖고 그 금액을 빼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다음 귀속연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업체랑 빠빠이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강의를 줘서 또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해증명을 달라고 그래갖고 건강보험공단에 또 내요. 그러면 바로 거부당합니다. 왜냐면 매년 소득이 한 곳에서 일정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는 다시 소득자료를 제출해 봤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가 거래처로서 강의를 계속 주고받는 관계라면 해촉증명을 해봤자 뭐 한 번 정도는 빠질 수가 있는데 두 번, 세 번에 대해서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처음에 한번 줄이는 것 정도는 되는데 2년, 3년, 4년 했을 때 매번 받아서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다른 편에 만들었지만 소득을 아예 처음부터 받을 때 내가 어느 소득 금액을 보고 어느 쪽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지 결정하시고 이쪽에서 협의하셔갖고 돈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키우면서 안 아까워요 사실. 저도 병원에 뭐 한번 입원해 본 적도 있는데 그때 해주는 거 보니까 사실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저는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한 번만 거래하고 땡 하는 회사가 이제는 없어요. 예전엔 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놔두고 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처음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하고는 이 해봤자 크게 2, 3년 뒤에는 의미가 없다. 이 부분만 잘 알아두시고요. 혹시 어쩌다가 갑자기 일하게 돼서 그쪽이랑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소득을 잡힐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 이쪽이랑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소득에서 빼시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촉증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매번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요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줄 때는
해촉 증명서를 먼저 줘요. 강의도 안 했는데 해고 증명서를 주거든요, 사실. 그런데 일반 사기업 아니면 또 에이전시랑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요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강의하시면서 조금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잘 조율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콘텐츠 여기까지고요. 프리랜서 강사로서 필요한 부분 제가 또 콘텐츠로 준비해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